그럼 아침에 씻는 사람은 저녁에 안 씻어요? 아, 저녁에 씻는 사람은 아니, 그게 아침에 아니라. 안 씻고 저희가 뭔가 예를 들면 이제 머리를 이제 아침에 감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네, 네. 머리 감는 그 세수는 다 해요. 저희 깨끗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씻는 사람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김민 씨 손 들어 한 번씩 손 들어 여기까지 손 들었다고요 지금. 저는 머리 제가 조용히 더 말할수록 우리가 지나가는 거야.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멘붕이 왔어. 하루에 세 번 씻는다 말이야. 세수하고 하루에 세 번 씻어요. 저는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는데. 아, 자기 전에 스트레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 클래식을 틀어놓고 해야 돼요. 고상하네요, 되게. 네. 진짜, 진짜입니다. 약간 밤에 네. 자기 전에 생각 정리도 되고 몸도 싹 풀리면서 네. 뭔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밤에 클래식 틀어놓고 약간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틀어놓고. 네. 일단 이렇게 앉아서. 네, 앉아서. 노래는 어떤 노래 나오셨나요? 클래식에. 약간 좀 다 알거든요. 다크한 분위기의 클래식을 좋아해요. 아마 베토벤 선생님 네. 거에 나왔던 거 같아요. 다크한 거요? 네, 얼강, 얼강. 분위기.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아니, 흘러나온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고 고개를 이만큼 뻗고 이만큼 뻗고. 오! 채원아, 뭐해? 언니! 언니! 어머! 진짜 무서워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네. AAA의 새로운 멤버들인 줄 알았어요. 에스템분들이 오신 줄. 근데 방금까지 클라시 아니셨나요? 저희 저희 교체되는. 안녕하세요, 클라시 단체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번에 NCT 드림 선배님의 비트박스입니다. 이거 한번 모르는데. 비트박스 더블. 내가 할게. 오케이. 이번 주에 나 응원 당해야겠다 이거. 응원 저 혼자 하는? 아, 저는 그러면 언니랑 함께. 나가. 나 이거 모른다고. 저 언니 동무대를. 지금까지 클라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